서울 강남이 재건축이라면 강북은 재개발로 부동산이 들썩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박았던 규제 대못을 오세훈 시장이 뽑아버렸죠.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골목길 벽화가 아니라 새 집이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3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입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소방차는커녕 경차도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길만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혀 개발이 안 됐는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골목에 그린 벽화가 변화의 전부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천지 개벽한 아현 뉴타운 등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또 벽화 그리는 거 뭐 전망대?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수도 냈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집 옆에만 해도 정화조 시설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아 여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그 뉴타운 시절 때 됐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고 집 같은 거 새로 지은 거 그거 없고 좀 저는 이제 나이가 있고 하는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5년간 13만 가구 공급을 들고 나오고 재개발 규제 대못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까지 폐지하면서 다시 뉴타운 개발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보여주기식 페인트 칠, 그 다음에 뭐 돌계단,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봉제 저기 그 박물관 이렇게 50년간 너무 진짜 슬로마에서 살다 보니까 간절해요.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오세훈표 민간재개발까지 새로 선택지에 추가되면서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